음성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와 같은 다양한 생활정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는 게 아니라 유플러스에서 무료로 제공한 클로버라는 인공지능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로바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항상 클로바라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저를 클로바라는 이름을. 불러주신다니 기분이 좋네요. 자, 지금부터 실행하겠습니다. 클로바, 내 이름이 뭐지? 한대환님이랍니다. 정확하게 맞췄어. 노래 멈춰. 클로바, 노래 멈춰. 클로바, 그럼 네 이름은 뭐야?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내가 네 이름 여태 불렀는데 몰라? 됐고. 그럼 클로바, 그럼 네 나이는 몇 살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대요.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더 좋은 답변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알았어. 그럼 네가 할수 있는 일은 뭔지 소개할 수 있어? 음성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와 같은 다양한 생활정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씨 도움말 알려줘 또는 알람 도움말 알려줘라고 말씀하시면 요청하신 기능의 도움말을 드립니다. 더 많은 이용 가이드는 네이버 클로바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 네, 클로바, 내일 날씨는 어때?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오늘과 같은 36도, 최저 기온은 오늘과 같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클로바, 그럼 TV로 유튜브 화면을 띄워줘. 아, 답변을 못 찾았어요. 클로바, 너 바보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 바보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심인데? 진심은 전해질 거예요. 알았어. 네, 알겠어요. 너 영어 할줄 알아? 영어 스피킹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English speaking. Do you want a friend to talk to in English? Monica will be that friend. If you need help, Come on. you could say, Monica, help! Or, Global, come on. Monica, instruction. Are you ready to meet your friend? Global, come on. Global, 그럼 나는 도전한다. 꿈을 이룰 수 있다를 영어로 해봐. Then I will challenge and I can lose my dream. 클로버, 방금 한 영어 맞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다른 건 잘못을 상관없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유폴 TV. 유플러스 TV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클로바 대신 유플TV라고 불러주세요. 유폴 TV. TV 화면에 유튜브를 보여줘. TV 그것 말고 유튜브 화면을 보여줘. 유튜브 실행. 실행합니다.
유플TV 채널 M 보여줘. 유플TV 볼륨을 8로 올려줘. 유플TV 유튜브 종료. 미디어 검색 결과가 없음. 유플TV 유튜브 화면 종료. 제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왜 못해? 글로바, 유튜브 화면 꺼. 제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뭘할수 있는데? 글로바, 너할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너 불리하면은 답변을 안 하더라? 당신 마음에 꼭 드는 비서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알겠어요. 기분 좋아? 저도 기뻐요. 글로바? 네, 여기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음악 하나 틀어봐. 볼륨 낮춰. 글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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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멈춰.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할 때는 음성 인식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뭐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알람 기능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외부에 나가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에 전원은 충분히 충전을 해가지고 나가.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인공지능이라니까 학습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내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뭐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바, 너 학습도 가능하냐? 공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알았어, 열심히 해둬.